싸움에서 이기라. 할렐루야. 첫 번째 말씀은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역경과 싸워서 이기자. 세 번째 말씀은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자. 할렐루야.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어렵고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원수 마귀와서 싸워서 이기자 하는 그런 제목을 지금 두 번째로 오늘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따라서 한 번 더 하실까요?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자. 역경과 싸워서 이기자.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기자. 세 가지 싸움에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 제목이 좀 거북스러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슨 마귀가 있다고? 근데 또 마귀가 또 왜 또 원수야? 내 신랑이나 내 처가 원수인데? 내 가족이 원수인데? 그렇게 의문부호를 찍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도 같은데 여러분 마귀는 있습니다. 부인에도 있고 안 부인에도 있고 승인을 안 해도 있고 승인해도 이 원수 마귀는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는 적대시하는 원수 마귀 때문에 교회가 흔들 때가 있고 요동칠 때도 있고 내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어요. 그게 내가 다 내 감정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내 감정을 움직이시는 이가 있는데 그 이는 여러분 죽이는 뚱니가 아니고 원수 마귀든지 성령님이든지 나의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 되어서 계시는가? 내 감정과 내 성격과 내 기질과 내 생각을 누가 조종하는가? 내가 누구에게 조종받아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그걸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봐서 큰 은혜를 얻고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마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마귀가 생겼습니까? 하는 두 가지 신학적인 설이 있는데 하나는요 창세기 6장에서 나온 것인데 네피림이 죽어서 그 영혼이 마귀가 되었다. 이제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네피림은 고대 원시 국가 속에서 아주 키가 장대하고 아주 성격이 포악한 그런 네피림족이 노아 홍수전에 있었고 여러분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 중에서도 아낙 족속들이 그렇게 키가 큰 네피림의 후손들이었어요. 제가 스페인 라스팔마스에 있었는데 거기에도 구안체족이라고 2m가 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족속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해서 귀신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힌다 하는 그런 설이 있는데 그건 가짜다. 그럼 뭐냐? 천사장 그룹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해서 마귀가 되었다. 공중의 권세자문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천사 타락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 이사야서 14장 12절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언더라인을 그어놔도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안 나오면 쳐들어갈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할렐루야.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세계에서 열두 영이나 더 된 천사의 세계에서 하나님에게 제일 사랑을 받는 그 천사 그룹이 있었는데 오른편 보좌, 오른편 보좌의 덮는 그룹, 덮는 그룹 좀 이따가 에스겔서 찾아주시면 되고요. 덮는 그룹이요, 자기를 따르던 천사들과 공모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쳐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북극성 집회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보좌를 흔들었다는 것이죠. 흔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원망으로 변하고 불평으로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는 일들이 천상의 세계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재창조설을 이해가는 그런 학자들이 말하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노염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됐어요. 그러자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보실까요? 에스겔서 28장 13절 17절 조금 디테일하게 좀 깊게 나와 있어요. 말씀이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각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참옥과 천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부리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나 회사 내에서나 또 어떤 국가나 단체라도요, 그 장이요 너무 지극히 막 사랑해주고 막 이렇게 뒤를 받고 이 잘한다 잘한다 하면요 겸손해가지고 더 충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도 꼭 제일 사장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돈을 밀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딱 배반을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제일 사랑, 목사의 사랑을 가깝게 제일 사랑을 해주고 믿고 온갖 말을 다 해주고 칭찬의 말을 다 해주고 너를 믿는다 믿는다 한 그 사람들이 꼭 한 번씩 뒤집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야. 박정희를 죽인 사람이 누구게? 제일 사랑하는 왼팔 오른팔이 있는데 차지철과 김재규야. 차지철과 김재규야. 차지철은 그때 당시에 비서실장, 그리고 김재규는 중정부장,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자, 육사 후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심어놨거든요. 그런데요, 제일 믿었던 사람이 팡 쏴버려. 사랑을 뺏겠다고. 사랑 뺏은 거 아니에요. 차지철이가 여러분, 월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잘 모르지만,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부하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를 사랑했는데 왜 저 차지철 저놈만 좋아해?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뒤집어 놓지 해가지고 자기 부하들 이끌고 유성호랑 이렇게 부하들 이끌고 안가에서 술 마시다가 탕 쏴버리잖아요. 천상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제일 사랑을 받았어요. 오른편에 덮는 그룹 하고 또 나와 있지 않아요? 덮는 그룹. 천사들의 장이야. 팀장들이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홍보석과 무슨 보석 애우지도 못할 보석으로 다 칭찬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다 치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슨 은사를 주셨어요? 아름다운 은사, 지혜의 은사, 음악의 은사, 각종 은사들을 다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사랑을 뺏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북극성 집회에서 하나님을 딱 배반하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그래서 천국에서도 그런 요동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노염을 받아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사단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는요, 아주 아담과 한을 지어놓고는요, 좋아서 미치고 환장하고 살고 있네. 하나님께서 막 좋아서 막 미치셔 기뻐, 아주 기뻐서 막 그냥 너무 즐거워하셔. 너무 즐거워. 그러니까요, 눈꼴 사나워. 옛날에는 내가 저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옛날에는 내가 저렇게 귀염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저렇게 저것들을, 그건 내 소리야. 저것들을 사랑해? 저것들을 엎어버려야지. 저것들을 뒤집어내야지. 해가지고, 뱀으로 변장해가지고 들어와서, 말을 시켜가지고는 선악과를 딱 따먹게 해가지고 신랑인 여러분 아담까지 먹게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잖아요. 쫓겨나게 해놓고는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것이 마귀의 만보야. 시원하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사단의 마음을. 사단이 아니니까 몰라. 난 연구해 보니까 이게 사단의 마음이야. 남이 안 된 것을 아주 좋아하고 즐겨해. 아주 즐겨해. 쌤통이다. 그렇게. 잘 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요. 사단의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그런 마음대로 교회가 잘 되는 것도 보지도 못해.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어쨌든지 저는요. 내년까지는 완전하게 여러분 아파트가 7동이 서게 될 것이고 2층짜리가 120세대를 원하는데, 어제 금요일날 회의 때 내가 120세대라고 하니까 뒤에서 안톤이 하면은 100세대 그러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120세대입니다. 왜? 집 내체에 보면 딱 120명이야. 그래도 집 내체는 헐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120세대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앞으로 대해질 것인데 됩니다.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 믿는 사람들은 여기 우리 농장 팀밖에 없어. 그리고 저를 통역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밖에 몰라. 왜? 직접 공무원들한테 다 듣고 있잖아요 지금요. 세세하게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좋은 일들을요 사단이 잘 되어라 하고 있을까요? 이놈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안 되게 해야겠다고 1월 1일부터 발광을 했어. 1월 1일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발광 지랄을 해가지고는요, 막 흔들어. 어디서부터 흔들어? 사역자들을 막 흔들어가지고, 막 까불어, 이렇게 까불어. 그러면 이렇게 뛰었다, 저렇게 뛰었다, 저거 꼴비 싫으니까, 이거 꼴비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몇 명이 나갔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돌아와.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의 세계가 극악한 세계고, 아주 심보가 사나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적으로 조명하면서 이 마귀를 그래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싸워서도 안 되고 부부끼리 싸워서도 안 되고 형제끼리 싸워서도 안 되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 교민들끼리 싸워서도 안 되고 각 단체가 싸워서도 안 되지만요 싸울 대상이 있는데 내 속에 든 죄와 싸워야 되고 역경과 싸워야 되고 원수마귀와는요 싸워야 돼. 대적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원수마귀가 쫓겨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기필코 여러분 거절당하고 교회에서 거절당하고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예수님께 거절당하고 우리들에게 거절당해서 갈 곳 없이 공중으로 쫓겨가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찬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멘을 차려서 아주 좋단께.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자, 업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중간에 또 하지 말고. 자, 서기 연호는 누구를 기준해서 만들어졌나요? 이 광야란 우주를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나를 고쳐주시고 죄를 속량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내 운명과 팔자를 바꿔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분이 누구신가요? 나는 왜 삽니까? 세상 문제, 인류 문제의 해결사는 누구신가요? 평화를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인생의 참기를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여기만 하고 있어. 저기 동네는 무슨 소리야 저게? 예수 그리스도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들어야 원수마귀를 쫓을 수 있는 능력이 나오니까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조금 따라서 하면 안 될까요? 따라서 해주면 능력이 된다니까. 그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해주시 바랍니다. 나는 왜 삽니까? 세상 문제, 인류 문제 해결사는 누구신가요? 평화는 누가 주십니까? 인생의 참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미움 있는 곳에 누가 사랑을 심습니까? 슬픔을 누가 기쁨으로 바꿔주십니까? 가정 문제 해결사는 누구십니까? 내 질병을 고쳐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마귀를 이기실 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돼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악한 영은 세 가지 칭호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악한 영은 세 가지 칭호가 있다, 또 삼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대적할 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 악한 영이 사단. 자, 이 악한 영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할 때 마귀, 그 다음에 제사를 받고 질병을 갖다 주는 악한 영은 귀신 새끼. 그러니까 이 귀신 새끼는요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에서 쫓아내야 돼. 그래야지요 건강이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마귀의 하는 일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첫째는 뭐냐, 나에게 배반의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절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몽땅 받았어요. 왜?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재정부장님이야. 자,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 가롯 유다 속으로 뭐가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배반할 생각을 넣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데,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 자, 못 찾으시면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여기요, 여기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아, 너무 황홀해. 왜?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 속에는 배반할 가룟유다도 들어있어요. 가룟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보세요,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줬죠. 그러니까 따라서 합니다. 생각도 잘하자. 생각도 생각해서 생각해서 생각하자. 조금 어렵다. 생각도 생각해서 생각해서 생각하라. 답이 나오죠, 조금 있으면요. 여러분, 이 생각을 누가 준 것인가가 중요해요. 성령께서 주신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내가 주는 생각인가, 내 감정이 움직여서 주는 생각인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무조건 내 생각대로 하고요, 그 생각의 정체가 뭔지도 알지도 않고 그냥 막 실행에 옮겨버려요, 생각대로. 그러면 안 되죠. 이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 하고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여러분, 교만이 들어오면요, 또 마귀가 흔들면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기억하게 되시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 보좌에 열두 영이나 더 되는 그 군단들인데,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말씀하시죠. 제일 사랑을 받은 보좌 오른편에 덮는 그룹이 온갖 보석으로 치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의 영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아름다운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곁에 이렇게 있게 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천사 그룹이 자기 부하들 데리고 하나님을 배반한다, 그 말이에요. 밀턴의 신라곤 보면요, 그게 제1장에 나와 있어요. 이 사단으로 돼가지고는요, 이 천사장 그룹들이 사단으로 돼가지고 천국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는요, 여러분, 보좌로 막 이렇게 함성을 지르면서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밀턴이 쓰기를 불, 말씀에 불러요. 이 그리스도가 거기서 던져요.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 폐괴들이 샥 없어져 버려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공중으로 쫓겨나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을 받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내가 교만해지면 결국은 내가 마귀의 마음을 실천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것은 좋은 거예요. 천국에서나 지상의 교회에서나 어떤 단체에서나 회사에서나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장이 괴로워. 그게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목사님이 괴로운 거야, 여러분. 그래서 배반할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누구냐, 사단이 그런다는 것이죠. 사단은 그래놓고 뒤에서 히히히 히히 하고 웃어 막 그냥. 이게 마귀들이 그렇게 웃는 거야. 봤어요 한 번요. 아무래도 마귀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도요. 주여. 자, 하나님을 배반했던 천사 그룹을 생각해 보시고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사랑받은 사람이요, 많았는데 몇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장자 루벤이야. 아버지가 사랑했어. 근데요, 아버지가 사랑했는데도 억하심정이 왜 생겼느냐, 엄마가 아버지를 저주하니까, 레아가 아버지를 계속 욕하니까 적개심이 일어나가지고는요, 여러분, 아버지의 서모하고 동침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 똥이나 먹어라 그랬잖아요.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한 지파, 단지파는 없어져 버렸어요. 요한계시를 가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왜? 제일 먼저 우상을 섬겼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이 제일 사랑받은 이 가룟유다 보세요. 예수님을 배반해 버리잖아요. 사랑받은 사람들이 배반할 확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 두 번째는요, 시기 질투의 영이다. 마귀는. 자, 야고보서 3장 14절. 아까도 얘기했죠. 시기 질투의 영.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어 놓으시고요, 그것을 보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최초도 기쁨이한테 가고 싶어도 지금도 속이 벌레 하고 있어요. 온통 저하고 같이 살면서도 기쁨이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그러니까 꼴비 싫어. 마귀가 보니까 공중에서 보니까 나는 버림당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버림당한 건 아니야. 거기 맨 아담과 하와만 있어. 저것들 꼴비 싫으니까 씩씩씩 하다가 시기 질투를 못 얘기해가지고는요. 결국은 그렇게 타락시켜놓고 뒤에서 웃고 자빠졌다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해놓고 기뻐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해놓고 기뻐하는 것은요, 그게 마귀 짓인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차르트의 일생을 그린 아마데우스 아시잖아요. 지금도 유튜브를 쳐보면요, 여러분 그 영화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공짜로 봐. 돈 내놓고 본 게 아니고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아마데우스. 간단히 말하자면요, 자, 오스트리아 궁중의 음악장, 음악장이 누구냐? 안토니에 살리에. 안토니에 살리에 그 궁중 음악장이야. 근데 그 전까지는요, 황제의 사랑을 받고 주변의 귀족들의 사랑을 받아서 아주 좋았어. 그런데요, 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9살짜리가 딱 나타나서 피아노에 앉으니 딩동 막 하는데 아주 미쳐 막 천사가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 막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황제가 원더풀 하고 난리야. 귀족들도 막 좋아하고. 그런데 이 한 사람만 시험당해. 하면서요, 여러분, 뭐가 생겨요? 시기 질투가 생겨. 안토니오 살리에가 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기 질투의 영이 꽉 잡아버렸어요.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이 모차르트를 죽이려고 공작을 해. 이 어린애를 죽이려고. 이것만 없으면 내가 황제의 상을 받고, 이것만 없으면 귀족들의 상을 받고, 내가 궁중에서 영원히, 그거 모차르트 있어도 영원히 궁중, 음악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만 사랑을 받아야겠다. 자기 마음대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시기 질투의 영에 빠져서 모차르트를요, 죽이는 일에 겨우 뒤에서 공작하고 앞에서 공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요, 모차르트가요, 여러분, 밀려나게 만들잖아요. 밀려나게 만들어. 그런데 그 영화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처음부터 홈리스가 돼가지고 조금 미쳐가지고 이 정신병원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조로 그 영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가 후회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울면서. 여러분, 시기 질투의 영에 빠지면요,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목사가 새로운 사람만 저어오고 나는 찬밥이야, 찬밥 베티 찬밥이야 그래. 그래가지고 아닌데도 조금만 없으면은 내가 이 교회에서 짱인데 말이야. 짱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나가면은 쫙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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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도 들어 이제 또 그러면 시험 당하는 거야. 어, 여기는 텃세가 쐬는 곳이구나. 내 목숨을 부지 못하겠다. 지어 뜯기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가버려. 근데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가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금가락지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여러분 잔치를 베풀으니까 혼자 시기 질투에 빠진 그 영이 있었으니 누구리였다? 큰아들이요. 시시거리면서, 아니 나는 날마다 일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저거 탕자가 탕기와 함께 다 재산을 버리고 나왔는데 저거 좋다고 아버지가 저렇게 염소라도 나는 주지도 않고 잔치를 열어주셨다고 시부렁 시부렁 시부렁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 여기 한 다섯 명은 있어 지금. 조금만 없으면 내가 이 교회에서 짱짱짱짱 할 텐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연합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곳이야. 교회는 합심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좀 알아주시면 안 될까요? 목사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사랑을 뺏긴 것이 절대 아니에요. 믿고 있는 거예요. 너는 장자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마음을 알고 야 이 집에 있는 거 전부 다 네 거야 전부 다 네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상속자야. 그렇게 큰아들을 믿고 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장기와 함께 먹고 빈털터리 온 저 홈리스를 저렇게 한들 하시다니 내한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그런 마음 있으면은 여러분 농장을 오셔 염소 한 마리 지를게. 염소가 너무 많아. 얘도 또 더비해가지고 염소가 송아지만 해. 그러니까 한 마리 줄게 와. 안 오실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 시기 질투형은 누가 갖다 준다? 마귀가 갖다 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요 나를 죽이고 주님을 높이는 세계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넘쳐. 근데 내가 교만해지면요 결국은요 내게 은혜가 없어가지고 맨 불평만 나오게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회개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텃세를 부리지 말라. 텃세를 부리지 말라. 그 사람들은 한마디만 하면은 나가. 왜?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냐? 더 좋은 교회가 있다. 아야야야 하는 교회도 있고 더 좋은 교회들 많다. 내가 왜 이 백향목에 있냐? 이렇게 텃세를 부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 여러분들 이 잘 몰라. 근데 이 사역자들은 제 말을 잘 알아들어.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 여러분들은 장자들이야. 큰아들들이야. 그래도 장달이라고도 아멘 안 해. 다 여러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잘 왔다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세금만 온초하고 저거 없어지면 좋겠다 그래. 주여.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긴다. 한 번 더 드리실까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귀 하는 일 회방자 방해자.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절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절 12절 자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이 있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지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엣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이루었으니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진보적인 학자들 보수적인 학자들 약간 차이가 있지만요, 하늘의 천국에서 이런 싸움이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보주의 학자들은 또 있는 것이다. 보수주의 학자들은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어쨌든지 내용은요, 여러분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된 거예요. 왜? 미가엘과 천군들에게 쫓겨가지고 이 타락한 천사들이 공중으로 내려와가지고 공중에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지상에 내려오면서 7년 환란이 시작된다. 7년 환란이 시작된다. 그렇게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상에서요 마귀가 내려와서 흔들어 어디서부터 흔들까요? 교회에서부터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교회에서부터 흔들 때 어디서부터 흔드느냐? 사역자들부터 흔들어. 흔들어. 이렇게 흔들어가지고요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누가 그렇게 일으키느냐? 원수마귀가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가 있고 방해자가 있는데 방해자는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해서 그러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협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자, 그래서 마귀는 별명이 회방자요 방해자라.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 마귀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네 번째로 천하를 꿰는 자, 천하를 꿰는 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하나님께 늘 참소를 해, 고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늘 열려면서 막 참소하는 일들은 버리기를 바랍니다. 한 번 정도 또 두 번 정도 할 수 있어도 그걸요 목사가 못 알아보니까 귀가 멀었나 보다 하고 거기다 대고 계속 하지 말고 그냥 한두 번에서 안 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해결받게 되기 바랍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의 봉화가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올려졌어요. 고텐베르크 인쇄술이 발달돼가지고 영국에서부터 쭈리기까지 인쇄술이 발달돼가지고 제 인쇄 책이 나와가지고 팜프렛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종교개혁의 이런 밑거름이 됐는데 교황청의 핍박, 주교들, 사제자들의 핍박이 이 루터에게 오니까 루터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골의 영주집에 숨어 있는데 시골 영주 집에 숨어 있는데 한밤중에 3경이 넘었는데요. 이렇게 하얀 벽인데 촛불이 있잖아요. 촛불이 너울 거리더니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면서 이 마귀가 틈탄 거야. 와서 흔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너 봐라.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종교 계획에 봉화를 들어? 너도 똑같은 놈이야. 너도 수도사지야. 너도 신부야. 너도 똑같은 죄를 지어서 누구를 욕해 하면서 자꾸 이 마귀가 자기 마음속을 두드려가지고 그렇게 낙심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과 낙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의 죄를 어린 시절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저기 벽에다가 다 써놔. 다 써놔. 다 보이게. 그러니까 루터가 기가 죽어요. 내 죄가 저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의인의 삶을 살아? 의인의 행동을 할 수 있어? 내가 누구를 또 시비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낙심을 하기 시작하는데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선한 일은 낙심하지 말자. 선한 일은 낙심하지 말자.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낙심에 빠지는데 변한간 속에서 여러분 무엇인가 올라오면서 힘이 솟아나는데 힘이 솟아나는데 루터야 너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사하셨다. 네가 죄인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고백을 받으시고 다 사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의인이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를 향해서 외칩니다. 그래 예전에는 나는 죄인이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곤세로 고백을 받아가지고 내가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 원수마귀야 떠나가라. 나는 의인이 되었다. 원수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게 될지어다. 원수마귀야 떠나가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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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잉크를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벽을 이렇게 쳐서 잉크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원수마귀가 떠나갔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마귀가 들끓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마귀가 없는 줄 아세요? 가정이라고 해서 마귀가 없는 줄 아세요? 회사라고 해서 마귀가 없는 줄 아세요? 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들어오느냐? 누구한테 들어오느냐? 여러분 자 자기 직분에 선을 넘어서서 월권할 때 사장이 다 한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한 거야 하고 이 회사에서도 지가 똑똑하대 사장의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일하면 지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 교회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만큼 되니까 누군 줄 알렸다 그래. 아주 자기를 막 높여요. 그러면요 그 교회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단체도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가정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자, 자기 직분에 선을 넘지 말기, 월권하지 말기. 제가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사람만 들으면요 막 뒤에서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요 그게 또 안 들으면 몰라도 다 쏙쏙이 들어와. 나는 그걸 씻느라고 힘들어. 왜냐 다른 사람 같으면 나 21년 이렇게 있었으면 터져 죽어. 터져 죽어요. 복당 쳐져 죽어. 근데 여러분 농잔 반 진단 반이 되는데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저 반비행기로 LA를 가요. 왜 갔냐면은 자 두 아들이 살아요. 큰 아들도 살고 작은 아들도 살고 이 아들놈들을 가까이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내가 평안하게 죽죠. 두 번째는요 우리 신학대학 하와이 에반젤 신학교 신학대학과 대학원요 웹사이트로 하면서 이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져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이리 와서 공부를 하기 원해. 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교단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신학대학은 비자를 해주는 학교야. 제 후배가 그걸 다 했어요. 임창수 목사가 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임창수 목사한테 내가 가니까 하룻밤 새면서 얘기하자. 네가 일을 맡아야 된다. 누구 CPI나 변호사한테 맡기면 돈이 이만큼 많아지니까 그냥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약속을 해놨는데요. 그 비자 인증기관을 만들어야 돼요. 비자 인증기관을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일에 오게 해가지고 기숙사에 있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건물 짓잖아요. 어디다가 농장에다가 그러면요 발렌테도 많이 필요하고 지금 이휘 선교사님도 이렇게 다녀. 이렇게 다녀. 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다리가 아파 지금. 그러니까 발렌테도 더 많이 붙여주고 학생들 신학생들 많이 붙여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싫대 또 그래도. 아민이 안 나와. 그래.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신학생들을 키워서 복음의 전사로 만들고 사역자로 만들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푸드뱅크도 지원해주고 발렌티어들을 또 농장의 홈리스타운에 이 발렌티어들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극대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사실대로 말해 난 좀 더 쉬고 싶어. 막 이만큼 올라왔어 이만큼.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말만 나오면 이상한 소리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온유해지기를 원한다. 이 스트레스를 다 씻고 와서 온유하게 이렇게 좀 이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고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자 앞으로 6개월 여러분 앞으로 6개월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제게나 여러분들에게는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고난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 또 안 나와 그러지 말고요. 고난은 나한테만 있어요. 내가 잘 해가면 돼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만 붙들고 예배만 참석하고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짐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은 내가 갖고 앞으로 선봉장이 돼가지고 내가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명한 아침이 오게 될 것이요.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는 아침이 오게 될 것이요. 맨 말하고 안 이루어진다 해도 이루어져요. 저를 따라다니는 여러분 통역자들은요 여러분 진실로 보고 있잖아요. 그 고위 공무원들이 하는 말을 다 통역하고 있으니까 알아듣고는 야 우리 교회 복이 열렸다 축복의 길이 열렸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전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건물이 올라가야 여러분들은 그때야 믿으니까 이제. 그러나 지금 준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6개월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러분 제한테 힘을 주세요. 뭘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주보에 이거 찌라시 하나 넣어드렸어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수요일날 예배를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날 저녁 기도에도 와서 성령 대망회라고 기도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직장에 다니니까 나는 못 나오니까 그러면 화요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목요일날이나 금요일날이나 택해가지고 하루만 나와도 됩니다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보에다가 교회 좀 나와 주시와요 하고 이렇게 플리스 하는 이 광고지를 넣어드렸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할 때예요. 아멘. 여러분의 회사 기도할 때예요. 아멘. 여러분의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예요. 아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아멘.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예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아멘. 6개월만 지나보세요. 무엇인가 보여집니다. 아멘. 무엇인가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위대한 역사가 그때서야 보여지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엎드리는 저와 함께 엎드리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이름으로 다시 부르고 우리가 기도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에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생각을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생각을 주시는가,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가, 내 스스로 인본적인 생각인가. 여러분은 생각도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하게 되시기를, 그리고 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